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전용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근 많은 국내외 게이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차세대 온라인 게임 파이어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이어폴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개발 총괄을 맡았던 마크 커니 설립한 레드5 스튜디오에서 제작 중인 팀 기반 온라인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기존에 선보였던 온라인 게임과는 사뭇 다른 소재와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파이어폴은 차세대 팀 기반의 온라인 액션 슈팅이란 장르에 걸맞게 다양한 시스템과 재미 요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초계수과 멜딩에 맞서 싸우는 인류 최후의 생존자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파이어폴은 수백 명의 플레이어가 한 대 힘을 합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거나 또는 각자의 팀을 구성해 서로의 게임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대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이어폴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배틀프레임. 배틀프레임은 파이어폴 세계관에서 플레이어가 착용하게 될 전투장구로 현재까지 어설트, 리콘, 그리고 메딕 등 배틀프레임 3종이 공개되었습니다. 각자의 배틀프레임은 고유의 무기와 스킬을 갖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이를 10분 활용해 팀원들과 전략적으로 손발을 맞추면서 적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파이어폴의 핵심이자 특징 중 하나인 배틀프레임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무기와 스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설트는 전장의 최전장에서 싸우는 탱커 스타일로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주무기, 플라스마 캐논, 폭발성이 강하지만 느린 움직임에 에너지 구체를 발사합니다. 연사 속도가 느리고 1회 장전 가능한 장탄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조무기, 어설트 라이플, 작은 크기의 탄원을 빠른 속도로 발사하며 자동 연사 그리고 탄창은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클레이터, 하늘로 솟구쳐 올라 빠른 속도로 하강해 근처에 위치한 모든 것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애프터 버너, 조준하고 있는 방향으로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버차지, 어설트의 무기에 에너지파를 저장해 공격력을 배가시킵니다. 메딕은 팀원을 치료하는, 즉 최전선에서 전투에 임하는 아군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무기, 힐링건, 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에너지파를 발사합니다. 보조무기 어설트 라이플, 작은 크기의 탄원을 빠른 속도로 발사합니다. 슈퍼차지, 힐링건에 버프를 주어 치료받고 있는 플레이어에게 무제한의 에너지, 탄약을 공급함과 동시에 빠른 탄원 발사에 버프를 줍니다. 힐링 버스트, 거대한 구체를 생성하여 범위 내에 있는 아군과 메딕 스스로를 동시에 치료합니다. 디피브릴레이터, 넉다운된 아군을 바로 치료하여 활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리코는 스나이퍼로 장거리 공격 능력과 스킬을 적절히 혼합하여 선봉 또는 후방에 위치한 적군을 공격합니다. 주무기 스나이퍼 라이플, 적의 체량을 한 방에 소진시킬 수 있는 파괴력 넘치는 무기지만 연사 능력이 매우 낮고 매우 제한된 장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무기 서플레서 라이플, 빠르게 탄원을 발사할 수 있는 소음기가 장착된 머신건입니다. 크리오샷, 냉각 효과를 가진 탄원을 발사하여 명중된 타겟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리소네이팅 볼츠, 현재 탄창에 들어있는 탄원을 폭발성 탄원으로 변형시켜 추가 폭발 데미지를 입힙니다. 롱레인지 마인, 적군이 접근 시 폭발하는 지뢰를 설치합니다. 각색의 배틀플레임을 팀원들 타입에 맞춰서 공격적이거나 수비적인 조합으로 구성해 상대편에 맞서 대항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플레이가 없이는 절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팀 기반 액션 슈팅 게임인 파이어폴만의 진리입니다. 이 밖에도 파이어폴의 대전 모드에서는 전략적인 플레이를 요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엑서큐션, 넉다운된 적을 처형해 포인트 획득. 더블 데미지, 필드에서 아이템을 획득해 공격력 강화. 리바이브, 넉다운된 아군을 부활. 리필 아머, 필드에서 탄약 보충. 배틀프레임 터미널, 본인이 원하는 배틀프레임으로 변경. 더블 힐링, 메딕이 많을수록 회복 속도가 증가. 차세대 온라인 게임의 지평을 열 기대작인 파이어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